안녕하세요. 토닥토닥 하는장입니다. 오늘은 플랜트박스를 좀 샀는데요. 플랜트박스를 개봉해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야채를 심어볼 생각입니다. 같이 보시겠습니다. 제가 플랜트박스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요. 이게 지금 부직포화분인데, 부직포화분에 이렇게 흙을 넣고 식물을 심었습니다. 그랬더니, 여기가 부직포 옆면이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흙들이 자꾸 밖으로 밀고 내려옵니다. 그래서 옆면이 좀 볼록해지고, 그래서 견고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플랜트 박스는 여기가 옆면이 지금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플랜트 박스를 구입했습니다. 이상으로 플랜트박스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